무인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호치민으로 향하는데요. 사실상 오늘이 이제 마지막 라이딩이 될 것 같아요.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아무래도 하루라도 좀 일찍 가서 좀 쉬면서 또 오토바이도 다시 또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진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정이 될 네, 호치민까지 여정 한번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케가 케이프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. 펜티엣에서 라기 쪽으로 가는 길에 볼록 튀어나온 곳이 하나 있는데 꽤나 뷰포인트로 괜찮다고 해서 한번 가는 길에 한번 들려봤어요. 뭐 엄청 막 대단한 막 그런 건 아닐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꽤나 뷰포인트로서 나쁘지 않은 올만한 곳인 것 같고 저쪽에 보이는 게 바로 이제 라이트하우스 이제 등대죠. 네. 케가 케이프 등대도 있고 에메랄드빛의 해변도 있고 정말 뭐 베트남의 아름다운 해변들도 많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그 제주도에 있는 해변과 되게 비슷한 느낌이 많아요. 와 여기 진짜 막 돌 신기하게 생긴 거 많아요. 여기 진짜 제주도 약간 온 것 같아. 제주도 어디 저기 울산 뭐 대왕암 이런데 이런 느낌이네. 이제 남쪽 끝쪽에 또 한 곳이기도 하고 오우쇼 우와 네. 아 좋다 여유 여유 보세요. 정말 기이한 또 돌들과 물고기들 물고기 바로 보여 완전 대박이야. 저 해변가 쪽은 완전 쓰레기가 진짜 많긴 하거든요. 근데 이쪽은 진짜 깨끗하다. 오오아 멋있다. 그래서 진짜 시간적 여유 있으면 여기서 수영도 좀 하고 조금 이렇게 여유 가져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조금 일반 또 백사장에서 보는 해수욕장은 또 다른 느낌이라서 네 지금 서양 친구들 몇몇 애들은 수영도 하거든요. 이 근처에 숙박한다고 하면 괜찮을 수 있겠다. 땀이 절로 나네요. 땀이 절로 나. 그래서 아무튼 케파 케이프를 잘 봤고요. 이제 락이라고 하는 이제 또 항구 도시 바로 이제 호치민과 멀지 않은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. 거기 들렸다가 이제 호치민 여기 들어갈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일단 락이로 한번 향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 하나 사서 가야겠어요. 물 하나 사고 사탕수수 이거 음료수 하나 먹어볼까? 가는 길에 물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 사탕수수 음료 하나 먹어야겠어요. 그래도 또 동남아에 왔는데 베트남에 왔는데 이거 하나는 한 번쯤 먹어봐야겠죠? 라임도 넣어주는구나. 아... 맛있다. 사실 라임이 좀 추가되니까 맛이 좀 감이 되네. 그냥 사탕수수 먹으면 그냥 설탕물 먹는 느낌이거든요, 약간. 근데 확실히 뭔가 더 맛있긴 하다. 뭔가 과일 음료 먹는 느낌이에요. 더운 날 먹기 제격이네. 아, 제대로다, 그냥 당 보충하고. 5,000동, 250원밖에 안 해요.
저는 그 호치민과 무인의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인 라기에라는 곳에 왔어요. 이 항구 쪽이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좀 볼만한 게 있어서 볼만한 게 있나 싶어서 왔는데 정말 전형적인 정말 내 항구 도시입니다. 전형적인 뭐 우리나라의 목포나 어디 뭐 인천 뭐 이런데 다양한 생선들을 파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오늘은 이제 아쉽게도 좀 일요일이어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많은 상점이라던가 이런 게 다 닫은 것 같아요. 근데 뭐지 이거? 쬐깐한 거? 전어같이 생겼다. 네, 다양한 생선들도 팔고 그렇습니다. 여기도 이런 것도 팔고 네, 여기저기 지금 배에서 들어온 생선을 가지고 아마 막 경매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. 얼마에 막 떼고 사가고 각자 큰 고기는 많이 없고 다 작은 고기들이 많네요. 작은 고기들. 그래도 아무튼 관광지화된 아름다운 뭐 이런 항구는 아니지만 정말 어쩌면 베트남 사람들이 사는 또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난번에 항구를 여러 번 가긴 했지만 이렇게 또 생선을 파는 모습은 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서 현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조금 네, 색다른 것 같습니다. 이야, 이 막 생선 막 엄청 손질하고 막 와, 다 손질된 거구나 이거는. 땡큐. 우와. 저를 이렇게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엄청 막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시고 그러거든요. 저 들어왔다가 엄청 막 떠들어요. 아줌마들 신나셨나봐요. 신기하다. 좀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지냈더니 아줌마들이 장난이 짓궂으세요. 막 제 여기 뭐야 크록스 사이로 곡괭이를 막 집 막 꼬챙이로 약간 막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막 제가 바지를 막 잡질 않나. 아, 제가 봤을 때 약간 성적인 농담을 좀 하신 것 같아요. 약간 또 자기들끼리 아줌마 할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정말 조금 로컬스러운 걸 볼 수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